안녕하십니까. 백야드 북리딩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시간, 후후카입니다. 중국의 이종호가 지은 것이죠. 한국의 신동준 씨가 편역했습니다. 원전으로 읽는 후후카, 두꺼울 후, 거무릎, 예, 학문할 때 학이죠. 자, 저도 한자를 잘 모릅니다.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1절 서론입니다. 자, 이종호의 서론입니다. 나는 중국의 역사서를 읽으며 읽으면서 많은 누락을 발견하였다. 24사, 24개의 역사죠. 에 나오는 흥망성쇠와 사신, 역사의 신화니까 사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추정이 돼요. 사신의 논다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음을 알았다. 굉장한 통찰력과 그 연구가 뒤따랐던 게 분명합니다. 성현이 말한 도리도 부합하지 않았다. 나는 의탁할 탁자에다가 이상할 이자를 썼습니다. 발음은 타이, 기이하게 생각함, 그런 뜻입니다. 타이로 인해 내심 예로부터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특이한 비결이 있다고 여겼다. 그 비결을 알고자 무진 고생했음에도 얻지 못했다. 굉장한 그 탐구심이 있는 분입니다. 이종호라는 중국인 얘기죠. 책의 저자. 후에 우연히 삼국시대의 인물을 생각해내 부지불식간에 문득 옛사람의 성공 비결은 면후 심흑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다. 면후 심흑이란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걸머 보인다. 얼굴이 두꺼워 보이고 마음이